그럼 또 제가 오늘 좋은 그걸 또 해드려야겠네요. 최범규 용환이네 미래보다 밝다. 이러면 아닐걸요? 이제 뭐와 미래가 더 밝아요? 아, 여기 빛이 바로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얼굴 그림자가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브이앱은 이곳에서 하는 걸 좋아해서. 얼굴 막 쓰기 그만이라고요? 근데 얼굴 막 쓰는 게 제일 재밌어요. 저희 멤버들은 무조건 카메라 이렇게 멤버들 이렇게 딱 대면은 다 얼굴을 구겨요. 그래서 엽사가 엄청 많아서 핸드폰 털리면 안 돼요. 여러분, 케이스 만들었어요. 사실 제가 적었어요. 그리고 지워지지 말라고 스카치 테이프로 갖다 붙였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들어요. 그러네, 여러분. 벌써 12월이네요. 뭐 했다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 뭔가 이게 시간이 짧게 놓고 보면은 너무너무 안 가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막상 뭐한 3, 4월 되면, 야, 벌써 올해 뭐 3분의 1, 4분의 1 지나갔다 이러고, 6월달 되면은 반 지나갔다 이러고, 12월 되니까 이미 지나간 것 같아요. 아, 이거 케이스 달라고요? 가지고 오시면 제가 똑같이 그려드릴게요. 그건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제첫 번째 핸드메이드 폰 케이스라서 이거는 쉽게 드릴 수 없어요. 이거 콤부차냐고요? 아니요, 이거 그냥 보리차인데요. 회사에 있는 거. 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뾰루지 보여요? 이렇게 하면 뾰루지 보이나? 안 보여요? 그럼 그냥 일로 갈까? 솔직히 근데 여러분 이쪽 얼굴이 나아요. 여기 1번, 2번. 자, 어떤 거 하실래요? 뒤에 누군가 있다. 누가요? 저 거울에 비치는 저입니다. 안녕. 여기 지금 범규 두 명이 있어요. 자, 1번, 2번. 살짝 보인다고? 1번? 1번이 맞네. 아, 괜히 카메라 여기 뒀다. 여기 둘 걸. 아, 여러분, 제가 요즘 운동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한 무대에 녹화를 하다가 담이 와가지고, 진짜 어떻게 됐냐면은 딱 쳤어요. 춤이, 고개가 여기서 안 돌아가. 춤이 끝났는데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웃으면서 어, 저 목이 안 돌아가요 막 얘기했는데 다 장난인 줄 알고 웃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 저 근데 이거 장난이 아니라 진짜 목이 안 돌아가요 이래가지고 진짜 막 등에서 누가 막 칼로 이렇게 막 쑤시는 느낌이 날 정도로 제가 진짜 이러고 여기서 이게 되지도 못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날 샤워하거나 이렇게 옷 갈아입어야 될 때도 가야 형옷좀 벗겨줘 이러면서 씻는데 온종일 걸리고. 아우, 내 인생 최고의 담이었어. 그래서 운동 못하고
어저께 운동했고 오늘 하려고 했는데 오늘 스케줄이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지금 남아있는 만화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해도 이 운동에 크게 도움이 안될것 이 핑계가 아니라 진짜 이게 진짜 이렇게 딱 느끼는 날 가서 하면은 운동이 안 돼요 그냥. 벌써 케첩 타임 하자고요? 저온지 8분 됐는데. 오늘 옷이요? 야, 오늘 약간 트리 같죠? 아, 맞다. 저 시고르 경영식 그 예고편이 떴어요. 아, 혹시 모를까 저 한번 더 볼게요. 아, 저안 볼래요. 아, 나 볼까요? 아, 예, 전 봤어요. 시고르 경향식 요거 예고편이 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너무 행복하게 했던 촬영. 이뭐 어떤 게 스포가 될지 모르겠어서 이게 말을 하기 쉽지 않는데, 확실한 거는, 자, 막, 놀토 때처럼 막, 미쳐가지고 날뛰진 않았어요. 여기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보니까. 저는 사실 웃겨야 된다, 재밌어야 된다라는 이런 압박감을 갖고 들어갔는데, 선배님들이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첫날은 솔직히 조금 힘들었어요. 웃겨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첫날은 좀 그런 부담감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다음날부터는 너무 행복하게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아, 저또 기회 되면 또 나오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그랬었어요. 나중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제가 진짜 진짜 많거든요. 근데 다 너무 좋은 얘기들이긴 해요.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아가지고, 선배님들을. 너다 좋은 얘긴데 자랑하고 싶어요 그냥. 스포를 해버렸네. 다음 날부터라는 말을 썼네. 그때 제가 촬영할 때 멤버들은 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있죠. 저가 이제 혼자 이렇게 출연하게 된게 너무 좋으니까 좋다. 근데 멤버들 쉬는데 하니까 기분이 조금 이상하다. 막 수빈 형이랑 이야기하는데 수빈 형도 항상 그랬어요. 저희 이제 뮤직뱅크 수빈 형 먼저 가면은 항상 저희는 오후 늦게 출근하고 그랬었는데 수빈 형 기분이 확 이해가 되더라고요. 수빈 형한테 막 아, 이렇다 이렇다 이야기하고 이제 잘하고 올게요 하고 갔는데 수빈 형이 그날 저녁인가 새벽인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뭔가 뭐 혼자 촬영하러 가서 힘들기도 하고 뭐 피곤할 텐데 뭐 혼자 쉬어서 미안하고 촬영 잘하고 재밌게 하고 왔으면 좋겠다. 파이팅해라 이렇게 카이랑 수빈 형한테 왔는데 수빈이 좀 장문으로 왔어. 그래가지고 되게 힘이 나더라고요. 덕분에 더 촬영 잘하고 온것 같아. 하여튼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기대 진짜 많이 해주세요. 재밌진 않아도 재미?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예능의 재미는 아닐지라도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볼수 있는 그런 예능이지 않나. 자, 여러 번 말했잖아요, 여러분. 자, 위버스에서도 말하고 V앱에서도 아, 저 요즘 시그널 갱양식 챙겨보고 있어요. 아, 너무 힐링되고 좋더라고. 계속 이렇게 말했는데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더니. 난 이거 다 스포한 건데. 그리고 세호 형님이 저한테 아무프레 옷 그거 선물 줘가지고 제가 그거 요즘 최옷이라고 찍어서 올렸었잖아요. 그 여기 따봉하고 있는 애 있는 회색 그거 맨투맨. 그것도 일부러 그거 자랑할 겸 스포할 겸 해서 올린 거였는데. 근데 저 그거 진짜 자주 입어요. 옷그 재질이 좋아갖고. 이거. 절대 광고 아닙니다. 하여튼 난
나는 나 나름 되게 티안 나게 많이 흘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모아분들 감이 좀 없어. 이쯤 되면은 아 범규가 시골을 경향식을 왜 자꾸 언급하지? 한 번도 예능 언급을 안 하던 데 이쯤 되면 뭔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만도 한데 아 절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뒤에 저 사람은 범규? 네, 저 범규. 어 뭐야? 누가 지나갔는데? 저건 나 아니야. 하여튼 저 나오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제첫 단독 예능 재밌게 찍고 왔습니다.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오구오구 그랬죠? 우리 모아가 빠방이만 몰라서 미안해. 서운했습니다. 아이, 왜 자꾸 뒤 보라고 해요? 아무도 없어요. 없다니까. 아, 또 뒤본 걸로 또 놀릴 것 같아. 한 번만 나오냐고요? 글쎄요. 시골을 경양식 본 사람은 알 거예요. 되게 그 음식 배우는 것부터 해서 되게 자세하게 나오는 거. 뒤보지 마, 우리만 봐. 온점. 오케이. 캐롤 듣자고요? 12월이니까 하나 들을까? 어떤 거 들을까요? 캐롤.
제가 요즘 새로운 취미 활동이 생겼어요. 제가 최근에 제 친구들이랑 다시 이렇게 연락을 하고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들이랑 이제 보통 퇴근 시간이 비슷해서 끝나고 이제 모여가지고 각자 숙소나 집에서 게임 한판 하고 자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 혼자였으면은 정말 제가 절제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제 친구들도 이제 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안 되나 내일 스케줄 있어 하고 자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네, 뭐 한두 판씩 하고 자고 있습니다. 운동도 하고 있고. 근데 제 친구들은 식량이 진짜 다 순한 양 같아요.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래서 애들이 다 너무 착해요. 아직 아시죠? 제가 많이 말했었잖아요. 저랑 그 연습생 생활을 그러니까 내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친구가 한명 있었다. 이제 데뷔조랑 이제 타 지역 지방에서 온 친구들이 이제 숙소에서 자는데 연습생 때 이제 다른 멤버들은 일요일 되면 다 숙소를 주말 되면 이제 다집 본가를 갔는데 이제 그 친구랑 저는 부산 대구여가지고 항상 그 어디 못 갔어요. 그 친구도 1년 동안 학교를 안 갔고 그래서 이제 항상 주말에 둘밖에 없고 친구가 서울에 서로밖에 없으니까 이제 항상 그 친구랑 서울 이제 에 있는 갈 만한 곳들 다 돌아다니면서 하고 그 친구랑 저희 집도 갔었고 어머니 아버지도 많이 만났고 그 친구 있는데 그 친구랑 이제 뭐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저희 친구들 해서 요즘 재밌게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딱 저까지 해서 5명이에요, 5명. 누구냐고요?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팀에 있는 01년생 희승이랑 정인이랑 네, 저스트비의 지민이라는 임지민이라는 친구 있습니다. 다 5년? 17년도, 16년도 서울 올라오자 오자부터 한 17년도 그쯤 그때부터 친구였으니까 되게 오래 알고 지냈는데 최근에 다시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우리는 이제부터 이즈다 이랬어요. 이즈? 그게 뭐야? 이래가지고 공공일 해가지고 이잖아. 그래서 이즈다 이랬는데 애들이 처음에 다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야 이즈가 뭐냐? 이래가지고 야 괜찮지 않냐고 했는데 애들이 싫다고 하다가 갑자기 이지들아 오늘은 잘 잤니? 막 이러면서 연락하더라고요. 귀여워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그제 커버 그거 있잖아요.
제가 위버스에 정정 보도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12월에 그 도너츠에만 푹 빠지셔가지고, 스루하신 것 같아갖고, 제가 이제, 그냥, 그 곡을 좀더 집중도 있게 좀더 완성해서 하고 싶다 해가지고,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내년 1월까지도 갈 수도 있고, 하여튼,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대신에 12월은 저희의 시상식으로 채워보겠습니다. 또 무슨 얘기를 해보지? 이거 옷 거꾸로 입은 거 아닌데? 이거 똑바로 입은 거. 아, 이거 보고 말하는 건가? 이거 디자인. Hey, this is design. 헛개차를 많이 마시면 간이 마른다고요? 진짜요? 나 헛개차 진짜 좋아하는데? 저는 연습생 때부터 편의점 가서 헛개차 사 마시던 사람인데? 오케이, 찔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눈몇번 내렸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 눈으로 보기 전까지 안 믿으려고요. 뭐몇번 왔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 봐가지고. 아, 나 사랑니 이거 2개 빼야 되는데. 요즘 조금씩 좀 아파갖고. 아, 빼야 되는데. 나그 고통을 아직 잊지를 못해요. 야, 위에는 아무 느낌도 안 나요. 밑에 뽑을 때가 진짜, 진짜 점심 나가서 먹을 것 같아요. 아래 뽑을 때가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무서운데, 뽑긴 해야 돼요. 그 겨울에 뽑으면 좀더 낫지 않을까. 사랑니 4개 다 났죠. 근데 저는 얘들이 이렇게 밀어가지고, 하나 삐뚤이 안에 있는데, 얘 원래 다 이렇게 저 완전 고르게 자라는데, 이게 사랑니가 이렇게 미니까 이빨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서 있을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뽑아야 돼요, 이거. 모아들이 뽑아줄까?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치아 보여주는 제 마음. 이 아이와 나의 바다라는 노래가 있는데 가사도 너무 예쁘고 수빈 형이랑 제가 진짜 엄청 엄청 좋아해서 서로 많이 듣는 노래예요.
알 사람은 안다는 명곡. 여러분, 점심 나가서 먹을 것 같아, 이거 아세요? 이게 요즘 유행어래요. 정신 나갈 것 같아를 점심 나가서 먹을 것 같아 이렇게 하네요. 혹시 모르니까 리스크 체크 좀 할게요. 점심 나가서 먹을 것 같아 뭔 뜻인가요? 밖에서 외식한다는 소리 같은데요. 채택 부탁드려요. 일단 제가 보이는 걸로는 리스크가 없는 것 같네요. 점심 나가서 먹을 것 같아. 그건 또 뭐냐고요? 이거 정신 나갈 것 같아, 이거를 점심 나가서 먹을 것 같아 이렇게 하네요. 우리 뭐야, 모르군요. 그런 것도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몰랐어요. 박박 이런 거 신기해. 누가 그걸 처음에 만들까? 그런 말을 어디서 만들어서 어떻게 퍼지는 걸까요? 나 그런 거 좀 만들어 보게. 천재인 것 같아요. 절레절레 전래동화. 그래, 저런 것도 있잖아. 짜짜는 뭐야? 진짜? 박박. 짜짜? 짜짜 진짜 맞아요? 사실 여러분 댓글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다 각자 나라의 언어로 뭘 말하라는 댓글밖에 없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중학생 되면 꼭 팬싸 온다고요? 꼭 와서 이거 예은님 V앱에서 말했던 사람이라고 해주세요. 한국어로 말하자고요? 저 한국어밖에 안 쓰고 있어요. 진짜 웃기다. 댓글 10개 중에 하나는 범규 바보다. 이 뭔가 이게 애교의 표현 약간 그런 거죠. 바보야 약간 이런 거 아닐까? 근데 요즘에 저 창문 저는 항상 살짝 열어놓고 자거든요. 제가 잘 때 열 몸에 열이 진짜 많이 나가지고 자 발이랑 손 이런데 이불을 못 덮고 자요.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한겨울 때도 창문을 좀 열어놓고 자는데
얼마 전에는 창문 살짝 이 정도 열어놓고 잤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에 한반 정도 열어놓고 잤는데 저 진짜 입 돌아갈 뻔했잖아요. 너무 너무 추워가지고 달달달달 떨면서 입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썼는데 춥더라고. 그래서 다음날 요즘에 좀 전기장판 틀고 자는 중. 너무 추워서. 요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창문 닫아 TV는 뭐야? 창문 닫고 가서 TV나 보라는 건가? 아, 잘때 진짜 열이 너무 많아서 그열 때문에 잠을 못 들어요, 진짜. 지옥 아직 안 봤어요. 저 최근에 그거 봤어요. 술꾼 도시 여자들 봤어요. 재밌더라고. 그 너튜브에 클립으로 있는 거 여러 개 보다가 너무 재밌겠다 싶었고, 이거는 꼭 내가 놓치는 내용 없이 풀 버전으로 봐야겠다 싶어서 한 이틀? 이틀 만에 진짜 틈틈이 다본것 같아. 연기를 너무 잘하시고 너무 재밌고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녁밥? 저녁밥 먹었죠. 저 돈가스 먹었어요. 돈가스. 홍규 오빠 저 13살이에요. 근데 12월 31일에 공연이 있는데 댄스 공연인데 그래서 12일에 연습이 아, 안 돼, 안 돼. 12일에 연습이 있는데 초면들이 많아서 긴장되고 떨려. 어떡할까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긴장하고 다 똑같이 초면이고. 오히려 기죽지 말고 뭔가 아마 사람의 성향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좀 일부러 제가 조금 더 오버해서 다가가는 그런 사람이라서 저는 항상 그 방법이 저한테 먹혔던 것 같아요. 근데 또뭐저 같은 친구가 또 상대방이 있으면은 되게 뭔가 다가와주면 오히려 뭐 고마운 사람도 있고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겠지만 기죽을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공연 잘 연습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추워가지고 몸을 진짜 잘 풀어야 돼요. 이제 몸이 진짜 금방 굳어가지고 몸을 열이 좀 몰려나도 그래서 몸잘 푸셔야 되고 저도 이게 항상 맨날 춤을 추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몸을 안풀 때가 있거든요. 그날마다 다쳐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부터 정신 차려가지고 또몸 풀고 그러죠. 항상 그러는 것 같아. 플레이 크리스탈 스노우. 저희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저 사과주스 그 팩에 들어있는 거 얼려 먹는 거 좋아합니다. 저 숙소에 저의 방에 트리 사놓으려고요. 제 창밖을 이렇게 보는데 트리 사놓은 집이 되게 많더라고요. 너무 저도 옛날부터 집에 되게 큰 엄청 큰 트리가 있었는데 항상 이 시즌이 되면 가족이 다 모여서 그 1년 동안 쌓였던 먼지 다 털고 막 장식품 달고 뽑아가지고 나무 만들고 항상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그렇게 큰건 아니더라도 조금 느낌 나는 정도로 해서 이쯤 되는 거 해서 하나 살려고요. 제 방에 좀 두고 살려고. 제가 숙소에서 얼마 전에 제가 고기를 시켰었는데 30뭐 만약에 제가 뭐 도착 예정 시간이 뭐 만약에 10시라고 떴어요. 10시 5분이 돼도 안 와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을 누가 톡톡톡 해요. 아, 그 전에 제가 씻고 나서 카이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배달 온거 있어? 이랬는데 온거 같아요. 아까 누가 계속 똑똑똑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놓고 간거 같은데요. 이랬는데 문 열었는데 아무도 없어. 왜안 오지? 이러고 딱문 앞에 지나가는데 또 누가 이래요. 그래서 제가 주고 가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한 2분 있다가 갔었나 보다 하고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나 진짜 똑똑똑 소리를 너무 명확하게 들었는데 나가보니까 음식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다. 나 죽어도 혼자 못 나갈 것 같은데 혹시 너가 잠시만 나와 함께 해주겠니? 해가지고 카이가 같이 이렇게 숙소 앞에 나와가지고 막문다 열어보고 막 비상구 보고 막 했는데 그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문을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그러고 한 2, 3분 있다 바로 음식 도착해버리더라고요. 참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멤버들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뭐 나중에라든가 언제든가 혼자 살게 되면은 와 그랬어. 나 감당이 안될것 같아. 겁쟁이라고요? 하여튼 아니 진짜 여러분이었으면 무섭다니깐요 진짜로. 뒤에 무엇이? 끈기가 대단하십니다.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쵸. 아, 밤에 그럼 무섭. 심지어 그때 12시 그 언저리였어. 한 모아보니 자꾸 뒤에 뭐 없는데 왜 그래요?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밖에 없네.
근데 그건 있어요. 나전 회사일 때, 그러니까 이전에 사우길 때, 그러니까 전에 연습생 때 사우길 때, 제가 항상 아침까지 작업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 새벽 3, 4시쯤 돼서 이제 편의점 가려고 하면은 너무 어둡고 사람도 없고 좀 무섭긴 해요. 그럴 때. 약간 안 무서울 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일부러 노래 크게 듣고 막문다 잠궈 놓고. 나 맨날 그 작업하다 피곤해서 그 여러분이 아시는 제가 항상 자는 그 소파 아시죠? 작업실에. 그 소파에서 제가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으면은 토끼 피디님이 퇴근하기 전에, 토끼 피디님도 저 학교 가야 될 시간 좀 전에 퇴근을 하셨는데 항상 저 깨우고 가주셨어요. 저 지금 좀 배고파가지고 숙소 가서 라면 끓여 먹어야겠다. 제가 요즘 스팸을 굽거든요. 저 근데 굽는 거에 좀제그 재능이 있어요. 저 고기 잘 굽죠. 스팸 잘 굽죠. 사실 그두 개밖에 없긴 한데 그두 개로 끝났어요. 이제 고기 이렇게 나서서 잘 구우면 어디 가서 미움받진 않거든요. 하여튼 네, 태연이가 요리 진짜 잘합니다. 어제도 제가 태연이가 해준 떡볶이 먹었는데 제가 인정했어요. 야, 너무 맛있다고. 애가 막 스팸도 자르고 뭐 오뎅도 해서 넣어가지고 그 떡볶이를 했던데 제가 말했어요. 아, 이제 투두나 이런 거 가서면은 태연이가 요리하면 되겠는데? 진짜 맛있는데? 제가 이랬어. 항상 그래서 뭘할 때는 흥미가 생겨야 돼요. 흥미가 생겨야 더 빨리 늘고 더 잘하고. 자, 맨날 태연이한테 태연아 그러면 나 이제 배고프면 너가 고기 구워주고 비빔면도 해주는 거야? 물어봤는데 태연이가 이러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얘가 진짜 요리하는 걸 즐기고 있구나. 또 되게 좋은 취미가 하나 생겼구나 싶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갈 시간이 되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캡처 타임 하고 이제 빠빠롱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 법률. 법루지. 브이 법률. 하트 법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생하셨고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도 화이팅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롱.